문경 씨가 코로나로 얼어붙은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올해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액을 사상 최대 규모인 3,047억 원으로 잡고 모든 사업을 긴급 입찰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이는 전체 대상 사업비 4,800억 원의 63%에 달하는 규모로 정부 목표치 55%보다 8%나 높은 수치입니다. 문경 씨는 특히 공사 대금의 선급금 지급률을 법정 최대 한도로 적용하고 매주 재정 집행 상황을 점검해서 3월 안에 최소 1,600억 원 이상을 집행할 계획입니다.